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주갑 당협위원장 박정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치루어질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함을 보고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월 1일 치루어지는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는 정권교체 완성이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시금석이 될 선거입니다. 정권교체를 갈망했던 원주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제 선거의 승리뿐 아니라 강원 도정과 원주시정을 교체해 더 큰 변화의 시작을 일으키는 선봉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주는 더 이상 변방의 도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주는 강원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수석 부단장으로서 선봉에 서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강원 미래연구원장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강원도 공약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 대선과 이번 대선 등 정권을 찾아오는 모든 선거의 중심에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수행하면서 국정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경험도 쌓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도 제가 만들고 관철시켰습니다. 오랜 방송 토론을 통해 진보 정권과 그 세력들의 허상과 위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경제부총리, 국토장관 후보자 등을 비롯한 내각 구성원들과도 막역한 관계입니다. 이제 원주 시민을 위하여, 원주 발전을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으려 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년 만에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왜 또 치루어야 하는지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2년에 민주당 도정, 민주당 시정으로 인해 원주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도정과 시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심장이 뛰듯 역동적이고 활기찬 경제도시 원주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소득이 넘쳐나는 원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황량한 불온상단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문막 일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앙시장부터 태장동까지 진짜 도심재생이 무언지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감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최하위란 오명을 벗고 우리 아이들이 허를 날며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야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야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윤석열 당선인의 첫 공식 지방유세의 대미를 원주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만나야 할 미래입니다. 원주가 그 미래를 밝히는 선도 도시가 될 것을 선언하고 여러분께 공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